수학이 뒤섞인 지중해 페리? 말도 안 돼. 수학을 믿는 그 마도학자 집단을 만나 귀한 문서 자료를 남긴 조사원이 진짜 있었을 줄이야. 그렇다는 건 우리가 곧 버틴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지? 물론이야. 이건 우리가 오늘 고생한 노동에 대한 보답이지.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록이 어째서 불필요한 정보 자료실에 버려져 있는 걸까? 폭풍우가 지나간 뒤 혼란한 와중에 잘못 들어간 건가? 여기서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은 휴였다. 그는 마도학자 출신의 엔지니어였으며 우린 인류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이라는 나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붉은 머리의 30대인 휴는 양볼이 푹 꺼졌고 눈병 때문에 많이 우울했다. 빈틈없고 고든 성격의 그는 늘 책상에 앉아 일했다. 그 모습에 나는 술탄의 궁에서 평생 고생하다 결국 두 눈을 잃었다던 세미라 대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가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난 자식이 없지만 부모인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휴는 그 무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실질적인 리더는 그녀였다. 뭐라고 해야 할까? 그녀는 유성이나 허리케인처럼 천재지변 그 자체였다. 그 이름처럼 단순했지만 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디 나약한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지금도 난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것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사실 그녀는 정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내가 만나본 미등록 마도학자 중에서 재단에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었다. 딸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꽤 어려 보였다. 그녀는 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았고 내게는 익숙한 천재의 눈빛을 가졌다. 온 세상이 그녀에겐 반짝반짝 빛나는 장난감과 같았다. 처음엔 이러한 소통에 절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간절히 알고 싶어 했으니까. 바다에서 표류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단단히 붙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난 그녀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인간과 마도학자는 말이 안 통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언어 문제가 아닌 건 확실했지만 그런데도 난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11567의 모든 인수를 줄줄 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엄청난 지능을 가졌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내가 들은 건 밑도 끝도 없는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헛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지구한 숫자 천국에 존재하며 만물의 본질이 추상적인 형식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진 물리 세계는 보석적인 하등품에 불과하며 실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지금 세계의 혼란보다 중요한 건 지구의 존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건 현대 수학과 고대 미신의 끔찍한 혼종이었다. 플라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헛소리였으며 오만에 빠진 마도학자의 교만한 예언이었다. 영혼의 숫자라는 운명론적 헛소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뉴에이지 운동도 이보다 더 미친 소리를 하진 않았다.
심지어 그녀는 다음번에 역행하는 연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진지하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아, 미안해. 내가 맹세한 게 있어서 영혼의 숫자가 없는 사람에겐 증명할 수 없어. 그녀가 날 놀린 건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녀에게 모든 규칙은 논리적 추론보다는 직관적인 통찰의 대상이었다. 혹시 안 보이는 거야? 바로 눈앞에 있잖아.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서른 번이나 말하고 나서야 그녀는 아쉬워했다. 차라리 이게 신적 모욕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진짜로 날 열받게 한 건 과학과 실험 방법을 무시하는 그녀의 태도였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성과 보편성, 그리고 보급 가능성이었다. 참이라는 것은 근대 과학의 기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갔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의 미적 가치였다. 난 그녀와 현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폭풍의 규칙을 찾아내면 더 많은 이들이 비의 장막을 넘고 소중한 과학기술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에 난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잘해봐야 재단이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만 될 뿐이라며 코웃음쳤다. 순수 수학의 아름다운 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고결함을 유지하는 거지. 당신들 같은 인간은 그걸로 탄도나 계산하긴 하지만. 그녀는 제안을 거절했고 우리의 폭풍우 관측 계획을 폄하했다. 당신들의 그 관측소는 실패할 거야. 한없이 약한 물리세계에 의존하고 있잖아. 당신들의 노력도 해변에 박힌 모처럼 다음 파도에 씻겨 사라지겠지. 당신은 이렇게 답했다.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처럼 쓸모없는 짓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만 해요. 해변 구석구석 다 돌아보기 전까진 누구도 우리 발밑의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폐허가 됐다고 단언할 수 없으니까. 참 신중하고 이성적인 발언이야. 하지만 이 세상은 이미 폐허에 불과한 걸. 대화는 별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세상을 향한 마도학자의 증오는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 어쩌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이런 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이 의지해온 경험적 세계는 이미 끝났어. 당신들이 우릴 조롱할 때 즐겨 쓰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지? 하지만 자신이 굳게 믿는 영적 인식과 숫자로 발표된 예언에 관해 그녀는 논리적인 증명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어느 돌 앞에서 금언의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선 사이비 같은 헛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다. 그녀는 전두엽의 이상 증상을 신의 뜻으로 착각하는 그 미치광이들과 다를 줄 알았건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 인류의 이성을 걸고 맹세컨대 난 이 모든 것이 그저 황당무계한 말인 줄로만 알았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엔.
제트씨가 그랬어. 그 섬의 마도학자는 다 이름이 숫자라고. 그들은 숫자가 한 사람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거든. 기록자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 건 신앙적 갈등 때문인가? 어라, 마지막 페이지였잖아? 아니, 쓰다만 보고서를 내면 심사평가가 어렵단 말이야.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안 남겼어. 걱정하지 마, 마틸다 씨. 내가 이런 경우를 자주 봤거든. 용감한 티폰이 주피터를 몰아내면 자동섬으로 돌아가지만 유리상자 씨의 귀만 돌리면 티폰은 몇 번이고 계속 달려나올 거야. 무화상 선생님이 그랬어. 그건 희망을 여는 열쇠라고. 잠깐! 혹시 그거 기계식 텔레비전의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건 아니지? 소더비 씨, 동작 그만! 이제 쿠션 위에 얌전히 앉아서 내 말 들어. 이건 정식 재단 조사원이 상세하게 남긴 기록이야. 사람 감질나게 하는 TV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 알겠다. 코코아 나무 요정이 아랫부분을 물고 간 게 아닐까? 보통 소량의 루나 픽사로 유인하면 마구간에 묻어둔 둥지를 찾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갔단 소리야? 하... 그럴 수도 있지. 재단에선 자료 분실 사건이 벌어질 리가 없으니까. 특히 규율 보조교사의 관할 구역이라면 더더욱. 그럼 얼른 루나 픽사를 준비하자. 코코아 나무 요정이 제일 좋아하는 폴짝폴짝 마력 점핑빈도. 그런데 지금 소더비에겐 그 많은 재료가 없어. 그래도 편지를 쓰면 한 달 안에 될 거야. 아니, 그런 건 필요 없어. 잘했어, 소더비 주스. 이 귀한 문서를 찾아낸 것만으로도 내가 준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완수한 거야. 이제 이 위대한 마틸다가 나설 차례야.